과예요. 이식과인데 빨리 끝내고 싶은데 바빠가지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꼬박꼬박 하고요. 이번 주는 좀 많이 할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수 비서의 있겠습니다. 제트라 주제죠. 주제 비서요. 주제 분야. 함으로 분야. 크리아 깔랍 하면 크리아는 동사라는 뜻인데 활동 이런 뜻이 되겠어요. ACT 예. 우리의 활동들, 액션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네요. 뭐 우리 워크샵 하는 것처럼 워크샵이라고 하는 의미도 될까요, 여기? 뭐 무슨 일을 활동하는 키리아 클럽 워크숍 워크숍으로 편하지 않는 것 같은 키리아 클럽 워크숍 아닌가요? 네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것 우리 같아요 회의 끝나고 나면 키리아 그 클럽 회의하고 나서 그 회의를 가지고 이제 워크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팔 아 사람들은 저런 워크숍 네팔 사람들은 키리아 클럽 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워크숍이라고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키리아 것 클럽 같아요. 만 하고 네. 20관에요. 바트 비스 로열 밀라이 가우노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에 포르날라이 스쿨 자울라 다라코 파니 랴이로 하트무크 토에로 스와디로 카나 카울라 포르날라이 스쿨 자울라 카드마 졸라 보케로 쿠타마 주타 라이로 मुखले गीत गाउला पढ्नलाई स्कुल जाउला जोर जोर र बिजोर गनेर हिसाब किताब भनेर स्याबासी धेरै पाउला पढ्नलाई स्कुल जाउला साथी र भाइ कस्ता छन् नङ र मासु जस्ता छन् तीसँग खेल्न पाउला पढ्नलाई स्कुल जाउला네, 이건 좀 쉽네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갈까? 이런 뜻이죠. 자올라, 갈까? 뭐 이런 추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뜻이 될것 같아요. 다라코 빠닐리아에라, 수돗물이죠. 수돗물을 가져와서 핫 무크 도에라, 손과 얼굴을 씻고서. 수아딜로는 뭐예요? 맛있는 이런 뜻이죠. 미토우네 짜이 수아딜로 먼저 맛있는 카나를 먹을 것이다. 학교 공부하기 위하여 학교에 갈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아울라 자울라 뭐 이런 뜻이죠. 카울라 아울라 올 것이다. 뭐 이런 울라 하면 뭐 그런 뜻이 있죠. 추측이죠. 아까 데울라 그 란 하면 복수고요. 라 하면 단수죠. 그죠? 라. 예. 복수는 란이 되고요. 라는 이렇게 단수가 될 거예요. 까트는 어깨죠. 어깨에 졸라 가방을 메고서 까트마 꾸따마 줬다 라에라 꾸따 신발을 신고 발에 신발을 신고서 무클레키티 가울라 입으로는 뭐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버든라인 스쿨 자울라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갑시다 갈 것이다. 조르 비조르 짝수 홀수네요. 이건 짝수죠. 짝수고 이건 비조르는 홀수네요. 짝수와 홀수를 세면서 이삽기따 보내라. 이삽기따은 뭐예요? 수학책이네요. 수학책을 번외로 말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수학책을 막 서로 말하는 건가요? 샤바스. 아, 네, 샤바스는 뭐예요? 그 호수작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계속. 홀수짝들을 숫자를 세는 거 세면서 말하면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말하면서 샤바스 하면 뭐예요? 샤바스. 우리 엄청나게 네팔 사람들 중에 예전에 제가 붓도발 갔더니 어떤 분이 맨날 제가 말하면 막 샤바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됐다. 베리 굿이다. 뭐 이런 뜻이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했다. 이런 뜻이죠. 샤바스. 데레이 파울라. 네, 막 잘했다라는 말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버든라이 스쿨 자올라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갈까 갈 것이다. 사티라 바이 거스타천 거스타
껐다가 뭐죠? 어떠냐? 친구와 동생들은 어떠냐? 그런 뜻인가요? 껐다, 껐다. 껐다, 저스다도 맞아요. 나와요. 코스타 껐도. 어땠냐, 뭐 어떻게 생겼나, 코스도 바이 껐다. 그런 뜻이죠. 어떠냐? 어떠냐겠죠? 어떻고. 그다음에는 사티로바이 두 명이 있으니까 따가 나온 거죠. 거스도 차면 어떠십니까? 그런 거. 저스도는 그런 비슷. 넝 마스 저스도 찬. 이것은 친구와 동생은 어떤지 그들은 넝은 손톱과 마수는 살이죠. 살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친구와 바위의 관계가 넝과 마수의 관계와 같다. 이런 뜻이네요. 디썬거 켈러 파울라 그와 함께 놀러 갈 것이다. 번너스쿨 자올라 네 공부하러 학교에 갈 것이다. 네 네팔 학교 아이고 카트만두는 그나마 좋죠. 시골에 가면 갈수록 창곤지 에참 그리고 지진 난 후에 가보니까 더 어렵죠. 지진 막 책상이 다막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저스타의 그 함석 밑에 좀 이렇게 선반을 대야 되는데 선반이라고 그래 천장을 대야 되는데 천장이 없어 실링을 안 해놔가지고 너무 더워서 또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입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입고 그래가지고 너무 추우면 밖에 나오고 더워도 밖에 나 나무 밑에 나와서 공부하고. 네팔 학교들이 다 그렇죠. 시골 학교들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엄청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셀수 없이 많은데 이제는 시골에는 학생들을 또 많이 사라지고요. 어린애들이 없어요. 어린애들이 없고 물론 지금도 많지만 예전에 비하면 인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골 특별히 산속 이런 시골에는 남자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숫자가 줄었죠. 네. 버트리카 꼬꾸나이냐 찌트라바나가노 선생님이 보여주는 신문에 어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없네요. 어때? 네팔 학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사무야. 할게요. 고르카에 있는 학교 형편이 어떤지. 어버스타 거스 온차 뽀라이코 거스 온차 보내라. 고르카에 있는 학교면 담임 제가 학교. 공부했던 학교에 대한 이야기 해줄까요? 네. 뭐뭐에 대한 뭐 질문이 있어야 이야기하기 편해요. 아, 어떤 그래요? 걸로 말하면 학교는 학생들은 좋을까요? 몇 명이나 됐어요? 많았어요? 비대학교를 제가 부산 캠퍼스다. 공부했을 때 그때는 우리 4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똑같은 학교에 거의 200 안 되게 줄였어요. 19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왔습니다. 봐요. 이렇다니까요. 아직도 몇 근데 학년까지? 시설은 우리가 공부할 때보다 완전히 100배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좋아졌어요? 그때는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는 것 같이 2층짜리 빌딩이었고 그때는 이 나무로 된이 책상이 있었거든요. 앉은 거 하고 공부하는 거다 붙여서 있는 베인치가 있잖아요. 저런데다가 공부하는데 중간중간에 그또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그뭐 다른 데는 코피가 있고 시험 때이 코피가 몇 페이지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열받거든요. 그래서 아주 3시간 사이에 아주 급하게 써야 되니까 그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그뭐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쓰다가 가끔씩 그 페이퍼에다가 구멍이 나요. 그런 문제 몇 번, 그런 상황이 몇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페이퍼에 구멍이 나면 완전 그 끝이죠, 우리가. 왜냐면 그거 조심하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냥 내버렸어요. 했더니 뭐 별하진 않더라고요. 뭐 선생님도 그거는 연구해 주셔서 그렇지만. 그런데 약간 시설이 완전 좋지 않았어요. 우리 있을 때는 대사관도 없고 뭐그 아주
아주 나중에 생겼어요. 대사관하고 그리고 또이 마시는 물도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화장실도 별로 시설이 좋아지지 않고 약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제가 거의 이제 SLC 거의 끝날 때쯤에 어디 이 UK 영국에서 어떤 이 스폰서가 나와가지고 대사관도 생겨주고 그리고 그 수학 이 사이언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래브러토리 사이언스에 과학실. 대한 랩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자이가에서 그 일본 프로젝트 있잖아요. 자이가에서도 저 하나 건물을 세워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합격하는 게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아주 좋은 새로운 그 RCC 빌딩이 카트만두에 있는 집같이 이 RCC 콘크리트 빌딩 5층짜리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학생들은 많지 않지만 근데 시설을 완전 좋게 변했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도 그때는 우리 영어 책만 배우고 모든 다 네팔 언어로 공부했거든요. 모든 네팔식으로. 근데 지금은 다 영어로 바꿨습니다. 네팔 책 하나만 배우고 다 영어로 공부해요. 그 똑같은 학교에. 그래서 네, 완전 차이가 있죠. 서르카리 그래서 그 사이에. 스쿨이에요. 서르카리 스쿨이에요. 뭐 프라이빗 스쿨이에요? 서르카리 스쿨입니다. 서르카리 국립학교네. 스쿨이에요. 국립학교 교사들은요. 근데 우리 학교 같이 다른 학교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왁자님 말씀하는 것 같이 네팔 시골에 예를 들면 산속에 좀더 우리는 이제 카트만두보다 고르카 가까우니까 그리고 그 약간 거의 고르카만큼 그 시내만큼 이제 변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도로도 좋고 거의 뭐 보장되고 있고 도로도. 그래서 좀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위에 더 높은 데 가면 예를 들면 거의 이제 2,500m 더 높은 데 가면 그쪽부터는 이제 목사님 말하는 것 같이 아직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예, 제가 그대로 10년 있고. 전에 공부했던 그 상황이 아직도 똑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그래서 네팔 산속에 있는 학교들은 아직도 쉽지 않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죠. 추울 때, 겨울 때는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방학이 내야 되고 더울 때도 이 더우는 거는 또라이 쪽에 그렇죠. 또 그렇지. 또라이 쪽에는 너무 많이 더워가지고 그냥 학교를 거의 뭐 못하고. 20일 넘게 쉴 때도 있고 진짜 뭐갈때 학생들이 아파가지고 너무 많이 더워서 뭐 몸이 쓰러지기도 나고 아니면 하고. 쓰러지고 그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봤습니다. 우리 직접도 보이고 가끔씩 우리 같이 그 단기 선교할 때도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이잖아요. 직접 맞아요. 약간 이 어버멘티 스쿨에 그래서 아직 뭐 완전 좋은 곳에는 너무 잘돼 있고 뭐 모든 게 충분히 있고 안 좋은 곳에는 그냥 옛날이 어떤지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죠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지금 국립도 있고 프라이빗도 있고 또 국립하고 프라이빗하고 또 섞여져 있는 학교도 있고 이런 한세 종류의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섞여져 있는 뜻이는 그 어떤 그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몇 명. 어떤 선생님들은 그 정부로부터 뭐 또 예를 월급을 들면 받지. 20명 정도 선생님들이 있으면 한 10명, 12명 정도는 국가에서 월급이 받고 그리고 나머진 뭐 9명 정도는 이 사람들은 그 학생들한테 피를 받아가지고 뭐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월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섞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받고 어느 정도는 저기 휘 내면서 받으니까 이거는 약간 소미또 미달러라고도 하거든요. 서밋다. 네, 아니면 마음가짐이야. 거의 뭐 설가리 아니면 프라이빗 이렇게 두 그래서 가지가 여기 대부분. 이제 사범대 있습니다. 저 에듀케이션 스쿨 버레라 익젬 버에라 파스 버에코 스착 스착 레아운의 스쿨로 인저 스착 오이나 언니 록세바 보네로 본서 록세바 그래서 또 맞죠?
공무원들 되려면 뭐그 시험 봐야 돼요. 네. 시험 합격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곳에 국가에서 네. 추천합니다. 너는 그 학교에 가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그 학교에 가서 거기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을에 학교가 있고 내가 공무원 되는 그 시험에 합격했다면 나는 다른 마을보다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데 혹시 여기 빈 자리가 있으면 여기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당장 없으면 좀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몇 개월 있다가 그쪽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편안한 한국도 대로. 임용고시 보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패스하기가. 근데 여기 네팔도 이그 이게 이렇게 교육 공무원 되는 것이, 이게 교사가 되는 것이, 국가 교사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합격하면요, 그래도 네, 맞아요. 월급도 세요. 월급도 한 3만 루피 정도 초봉이 받는 걸로 네, 알고. 베이직이에요, 저거. 시작이고 뭐잘 버는 사람도 공무원도 거의 2000불 넘게 번 때도 있어요. 2000-3000불 정도 리얼리 네팔에서. 사쳐요. Really? 근데 그렇게 허니 돈 허니 너 네. 말고 네바 항공사 있잖아요. 네. 네바 에어라인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월급이 1000불 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에어플레인 쪽에 있는 거야. 운동장. 아, 그리고 교사들이 아니 교사들. 대부분 다 그래요. 네바 전기 사무소 있잖아요. 전기 사무소 이 쿨만 기생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거의 1500불 넘게 받고 그리고 네팔 그 전화기 회사 있잖아 네팔 텔리컴 NTC. 여기 있는 사람들도 거의 1500불이나 맨날 2000불 정도 그 놀던데. 사이에 받아요. 네 맨날 똑같은 일을 그리고 하는데 네 네팔에. 있어요 대부분 좋은 그런 거 가는 사람들이 많이 받죠. 그리고 또이 폴리틱에 대한 관리된 사무소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 선거관리사무실. 몬트랄로에 일하는 사람들 서치 무보 서치 얘네들 더 많이 먹죠. 옛날에 지진 나고 나서 내가 신문 보니까 시장 월급이 5만 달러밖에, 5만 루피밖에 안 되던데, 시장 월급이 메이어. 아 그거는 보여주는 월급이고 안 보여주는 게 많죠. 그래도 뭐 예를 보이는. 들면 보너스 얼라운스가 너무 많고 벗다라고 하죠. 벗다 어디 갔다 오면 보너스 다 보너스 주죠. 그래서 그렇게 다 따지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예를 들면 자기가 그냥 월급만이라고 받는 게그 정도 되는 거죠. 그지. 뒷돈이 더 그렇게 많. 따지면 우리 뭐 대통령이도 거의 뭐 6만 루피인가 7만 루피인가 얼마 정도 그래, 맞아요. 하죠. 공식 근데 월급은 그거는 그건데. 보이는 거고 뒤에서 먹는 거는 다 그렇죠. 아니 우리만 그런가? 한국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 좀말좀 해주래요. 한국은 월급이 딱 뭐 정해져 보여주는 있죠. 게 하나 있고 뒤에서 먹는 게 따로 있죠. 아니, 이제 우리는 월급 명세서에, 거기에 리스트에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의 본봉, 그 본봉이라고 하거든요. 셀러리는 얼마고, 셀러리 외에 무슨 활동비, 식비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리가 다른 거안 받아. 셀러리가 포션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뭐 30%? 많아도 4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실은 5만 루피 셀러리다 그러면 많이 받아도 뭐 9만 루피 막이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근데 네팔 사람들은 셀러리보다 과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 그래서 배는 이제 더 많이 받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답니다. 오늘은 학교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런 다른 얘기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